거창하면 약초가 바로 떠오르게끔 매일 피땀 눈물 땅에 정성을 쏟는 농부들. 우리 대창은 약초가 이 상고 수장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약성 또한 더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키우긴 잘 키웠는데 판매가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약초인들의 모임을 가져서 이 생산하는 과정도 공유를 하고 판로도 공동 개척을 하면 소득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상황, 인삼, 또 청년첩, 단기하고 숙지황.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수를 만들면은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거창한 약초,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쭉쭉 뻗은 산세에 두 눈이 환해지는 청정한 거창. 저 산이 해발이 1290m라요. 검도 무진장이 막혔고 애도 물고 가고 저대 호랑이가 엄청 많았답니다. 사람이 밤으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거기다 약초도 많았다는 대덕산 줄기가 뻗어내린 밭이 바로 이 밭. 근데 조금 얇게 묻힌 거는 빨리 올라오고, 네, 예. 올라오고 깊이 묻힌 거는 완전 깊이 묻히고 조금 부실했던 것들은 아 이제 여기도 이제 움이 다 올라오잖아, 그죠? 봄 향기 잔뜩 묻은 쑥 같기도 한 이 약초는 천궁.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해발이 그런 게로 한 700 정도 되니까 딴 데 가면 딴 데 다시마 지금 천궁이 잘 안 자라는데 이거는 이제 해발이 높으니까 시원하니까 그런 게 이제 잘 이게 병도 안 걸리고 잘 큰다 하더라고요. 이 천궁이라는 이걸 심게 된 동기도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수확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리고 이 지역에 천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우리 적재를 찾기 위한 시험 재배를 2년간 거쳤고 2년을 거쳐보니까 우리 지역에 천궁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금년에는 과감하게 2,000평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넓은 천궁밭을 일구는데 군의 지원 사업도 한몫했다는 후문 더하기.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창은 약초가 이 상고 수장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약성 또한 더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약초인들의 모임을 가져서 이게 생산하는 과정도 공유를 하고 판로도 공동 개척을 하면 소득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첫 10여 명이 발기를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옛날에는 궁궁이라고도 불린 천궁. 그 쓰임은 안 가는 데 없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 한약 냄새를 가장 많이 풍기는 것이 이제 천궁인데 천궁의 효능을 제일 1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간에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것이고 기본 약재인 사물탕을 지을 때 이 천궁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한방 화장품이 대세인데요. 이 천궁이 한방 화장품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세하면 저도 빠질 수 없는데요. 몇 송이 아닌데도 한 번씩 꼿꼿해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 돼서 꽃이 핀다 그러면 잎이 안 보일 정도. 그 정도로 화려하게. 뽐내는 작약. 서양에선 그리스 신화부터 그 기록이 남아있고 국내에서는 당귀와 천궁, 황기, 지황과 더불어 5대 한방약재로 쓰인다. 귀농 8년차 김희로 농부. 3년 전 작양 농사를 시작했다는데. 그 창군 약초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그 창이 어차피 항로화 산업, 그다음에 그암 산업에 그 항로화 벨트 이제 이런 게 있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약초로 앞으로 약초 고장을 다시 그 옛날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작약 농사, 꽃을 꺾는 게 중요하다? 꽃을 놔두면은 뿌리 쪽으로 영양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러면은 부부간보다는 자식을 위한 모든 정열을 쏟듯이 식물도 꽃이 피고 씨를 맺으면은 뿌리 쪽보다는 그 자식 그 씨 이어먹는 곳에 모든 정력을 다 쏟기 때문에 뿌리가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꽃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뿌리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은 꽃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한 약초가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그날을 위해 거창 약초협동조합 화이팅!